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의 최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지도로 먼저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송현역까지 380m 거리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오늘 건물 주변으로는 준종합병원과 대형병원들이 즐비한 곳으로 병원 종사자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또 한 곳에는 서부정류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유층도 다 흡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중소기업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의 근무하는 분들도 오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되어 가족 구성은 많은 분들도 거주하셔도 좋을 매물이고요.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약 9개월 전 사용성이 나지 않았을 때 먼저 소개한 매물인데요. 다시 소개드리는 이유는 건축주가 최초 매매 금액 19억에서 4억 내려 15억에 내놓았습니다. 15억이면 원가 이하 초급 매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건물 2021년도에 땅을 매입을 하겠고요. 밸류맵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그때 당시 5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건축 연면적이 허가 평수는 134.3평이지만 서비스 면적을 포함하면 실평수는 약 165평입니다. 허가 평수보다 실평수가 더 넓을 경우 건축 비용을 더 주고 건축을 해야 하므로 150평 곱하기 평당 600만 원 하시면 건축 비용만 약 9억 정도 들어간 건물입니다. 땅값 플러스 건축 비용 합하면 1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가 이하 급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주 울며 겨자 명식으로 며칠 전 급하게 내놓은 물건 이라 여기에서 더 이상 대충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거래를 통해 잘 나는 분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건물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주사여섯대와 근린생활시설 2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2가구와 투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은 3룸 1가구와 4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또 종상향이 된 곳이라 향후 지가상승 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건물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오늘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이면도로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앞산 순환도로를 탈 수 있고 바로 왼쪽 이곳으로 내려가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부정류장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도로 건너편에 골목길 건너편에는 중소기업청이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청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3일병원이 바로 보일 겁니다. 3일병원 바로 옆이 송현역이기 때문에 도보 4분 거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면도로에서 세 번째 집 왼쪽으로 보시면은 흰색 건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오늘 건물 북쪽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도 차 한 대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8m 도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건물을 지나쳐서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 지나쳐서 또 골목길 내거리 쪽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골목길 내거리 쪽으로 또 이동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보시면은 골목길 내거리라도 상권이 골목길에도 상권이 조금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늦은 기각길에도 여성분들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목길 내거리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제가 걸어왔던 이면도로에서 들어올 때 세 번째 집, 그리고 또 골목길 내거리에서 들어갈 때도 또 우측으로 세 번째 집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 상권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내 집 앞에는 또 CU 편의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필요한 물품 사기에 굉장히 좋고요. 또 현금 지급까지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또 4층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 역시 저희 사무소에서 이제 매매를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 역시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골목길 내거리 여기에서 봐도 3일병원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쭉 직진을 하게 되면 바로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송현역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 3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까지 4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건물 있는 쪽으로 가서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도 영상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또 바로 앞에 보시면은 중소기업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청 바로 옆으로는 또 달서 영어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물 원룸에는 또 학생들도 들어와 있는데요. 학생들 여기에 또 공부하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4층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복층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5층 건물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은 스탬프 공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건축주는 마인드가 정말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둥 쪽에도 전체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다 하였고요. 주차장 층고 쪽에는 브랜드 소재 SMC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여기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도도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입구에 들어서면은 바로 정면에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아카시아 나무 무늬목을 사용해서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 시켜 놓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깥에 주차장 외벽에도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은 안에 내부 복도 벽면 쪽에도 전체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았습니다. 건축 비용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이 공간은 또 계단 10m 밑으로 굉장히 큰 창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 없는지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창고 도감처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4층 먼저 올라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또 건축 연면적에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장애인용으로 이제 설치를 해놓았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K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에 올랐고요. 4층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501호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지금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 영상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양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하이드톤의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 쪽으로 5칸, 왼쪽으로 4칸.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하이드톤의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인공 중문을 지나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일괄 소등 스위치까지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안방, 그리고 우측으로는 또 거실과 주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실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실 쪽에 보시면은 정남향을 바라보는 거실이 나타나고요. 거실 바로 청고 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바로 뒤쪽으로는 굉장히 멋스러운 LED 등이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 하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떤 가구가 들어와도 가구 배치하기에도 좋고 어떤 가구가 들어와도 또 잘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입니다. 주방 쪽에 보시면은 주방 싱크대는 11자형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냉장고장을 두 개를 미리 꼽아두고 있습니다. 자, 냉장고장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바로 밑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데요. 이 공간에 식기 세척기가 옵션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개수대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은 키큰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큰장을 열어보면은 이 공간에 보일러 기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 또 세탁기 놓을 수 있도록 수전을 미리 뽑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단차를 두고 여기에 식탁 쪽에는 조금 더 낮게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보시면 수납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일랜드 식탁 위로 보시면 인덕션과 후드, 멋스러운 후드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아파트 타워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 게 보시는 것처럼 거실에서 안방으로 가는 복도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복도를 지나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보시면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외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600,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을 이용해서 분위기도 굉장히 은은하고 좋고요. 그리고 외욕실에도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고요. 중문을 지나서 바로 또 안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방 쪽에도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을 구성을 잘 해놓았고요.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창호 쪽에 바로 앞에 보시면은 또 나무로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나무로 또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시켜 놓았고요. 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터닝 도어가 지금 현재 있죠. 터닝 도어 앞쪽으로 또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밑에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데크 시공을 해서 데크 공간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하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안방에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드레스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파우더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또 파우더룸을 지나면 기역자 형태, 반대의 기역자 형태의 부바기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바기장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안방 욕실이 이렇게 나갑니다. 안방 욕실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보신 것처럼 세면대와 거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 쪽에는 또 보시면 밑에 수납 공간이 구성이 또 잘 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샤워부스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벽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샤워기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 욕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욕조 옆으로 또 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화장실 층고 쪽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환기구에 또 몸 말릴 수 있는 드라이기 기능까지 있는 환기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방을 지나서 또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는 화이트톤, 그리고 계단 바닥은 또 나무로 인테리어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계단 경사도 굉장히 완만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애기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복층 가운데에는 거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방이 굉장히 큰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정남쪽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남쪽으로 일조량과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산이 흔히 잘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전체적으로 샷이 보시면은 LX 하우시스, 앞전 LG 하우시스가 이름이 바뀌었죠. 창호도 굉장히 고가의 창호를 잘 사용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복층 공간 방에도 굉장히 많은 수납장을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애기들 스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애기들 방으로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층에는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두 번째 방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 북쪽을 바라보는데 북쪽으로도 또 반사광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방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이렇게 잘 해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샷시 주변으로 목작업을 해서 인테리어 효과가 극대화 시켜놨고요. 이 방 역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또 복층에서도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에서 화장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실 바로 맞은편으로 또 창호가 하나 빠져있는데 제가 이 공간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복층 지붕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징크 판넬로 누수에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징크 판넬로 설치를 잘 해 놓았습니다. 자, 이 공간에 지금 보시면은 이 공간이 약 3평 정도는 됩니다. 이 공간에 벤치를 하나 두고 대구 야경을 보면서 커피 티타임을 가지셔도 좋을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층 공간 다시 요약해 드리자면 가운데 거실이 있고요, 왼쪽으로 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또 우측으로도 방, 이렇게 복층 공간에도 방 두 개와 거실 공간이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저는 주인세대
단층으로 내려가서 또 앞에 테라스 공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복도 쪽 바로 앞에 보시면은 또 굉장히 넓은 테라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터닝도어도 굉장히 고가의 문을 사용을 잘 해두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 굉장히 쓸모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록 이 공간 일조권을 이제 받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공간에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 가질 수 있는, 파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안방 터닝도어 쪽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터닝도어를 열고 나오시면은 바닥 공간은 지금 현재는 비어져 있는데 이 공간에 바닥 작업을 해서 테라스 공간으로 꾸민다 하시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난간대가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안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라스 공간의 벽면 쪽에 보시면은 롱브릭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조명도 굉장히 이쁜 조명 설치를 잘 해 놓았습니다. 자,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3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3층입니다. 3층은 양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3룸 한 가구와 4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자, 2층 내려가기 앞서 보신 것처럼 온 건물은 계단실 옆으로 이렇게 핸드레일이 없어요. 핸드레일이 없고 전체 옹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계단실도 안전하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아, 건축주 진짜 마음을 비워서 금액을 4억이라 내렸는데 9개월 전에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다시 와보니까 정말 4억 내려서 매매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정말 신경 써서 건축한 모습을 정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층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바로 정면에 이렇게 넓은 현관이 있고요. 넓은 현관 뒤쪽으로 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간이 되게 넓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자분들 여기에 유모차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건물 어떠셨나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포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250.4제곱미터,
9단위로 75.74평, 건물용 면적 444.08제곱미터, 9단위로 134.33평, 사용승인 2012년 4월 18일 사용승인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19억에서 4억 내려 15억에 내놓았습니다. 융자 7억, 보증금 4억 3,900, 인수금액 3억 6,100만원, 월수입 568만원에 은행이자 37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8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금리, 현재 금리 6.5%를 책정을 했고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게 된다면 월 순수익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역, 송현역까지 4분 거리에 있는 4억 내린 초금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